하야이 한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한자 유튜브에 유료 말도 안 나. 유료 광고 표시를 쓸 날이 오네요. 저는 코드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식 크리에이터는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공개를 해버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원자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메이플스토리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공식 메이플 크리에이터를 뽑았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메이플 측에서 공식 크리에이터들을 넥슨 판교 본사로 초청하여서 이 관련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원키 형과 창섭이 형을 보고 왔습니다. 악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크리에이터 관련한 질문으로 한정하여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공식 메이플 크리에이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은 CM토리님과 루민짱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셨고 많이 긴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기 총괄 디렉터님과 김창섭 팀장님 그리고 크리에이터즈 이 시스템 관련 팀 등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고 메이플에서 공개한 공식 크리에이터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원키형과 창섭이형이 나와서 인사를 하셨고 왜 이 크리에이터즈 시스템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창섭이 형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요약하자면 지금 메이플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메이플 공식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이플 공식 영상이나 공식 이벤트 설명 그리고 공식 컨텐츠보다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메이플에 기여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지만 따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뭐 광고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에이터님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후원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 크리에이터즈를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원키 형이랑 창섭이 형 그리고 공식 크리에이터님들과 운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진행자이신 토리님과 루밍짱님께서 진행을 이어가셨는데요. 토리님과 루밍짱님이 이번에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육성에서 레벨 260을 찍고 6차 전직도 꼭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넥슨의 공식 직원이기 때문에 뭐 후원이나 이런 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높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만약 6차 전직 현황을 하면 꼭 야근 수당을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챙겨줘라 챙겨줘라 같은 직장인으로서 챙겨줘라 챙겨줘라. 아무튼 사담은 이쯤 하고 CM토리님께서 공식 크리에이터즈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식 크리에이터로 뽑히신 메이플 방송인분들은 메이플에서 부여한 고유의 후원 코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공식 크리에이터들, 공크라고 할게요. 이 공크들은 그 후원 코드를 공개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팬들에게 또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그 후원 코드를 등록하게 합니다. 후원 코드를 등록한 분들을 후원자라고 명명합니다. 후원자들이 넥슨 캐시를 충전하여서 메이플에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를 내가 후원 코드를 등록한 메이플 공크에게 자동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1%는 내가 충전한 넥슨 캐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플에서 후원자의 결제 금액의 1%를 포인트로 메이플 공크에게 적립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포인트는 5만 포인트 이상 모이면 현금으로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메이플에서 얻는 수익의 1%를 메이플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 코드를 노출한다면 무조건 유료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메이플 공크가 후원 코드를 오픈했는데 유료 광고 표시를 표기 안 했다 그러면 꼭 표기해달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넥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표기 안 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즈 분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플 공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후에 크리에이터 관련된 질문에 하나여서
인게임 관련된 거 말고 강원기 디렉터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답변 못 해주는 것은 거기 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팀들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식 크리에이터 행사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따로 녹음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지는 못하였고,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핸드폰에 이제 바로 적는 식으로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적지 않았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크리에이터님들이 오셔서 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후원자들에게 주는 코디템들은 언제 지급될 예정인가요? 이벤트가 8월 10일 밤 11시 59분 전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 집계해서 8월 중으로 한 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넥슨 캐시를 쓰고 뭐 취소를 하고 청약 철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직 이벤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7월 13일부터 메이플 공식 크리에이터의 후원 코드를 등록하고 1만원 이상 사용하면 3가지 코디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메이플 크리에이터즈 기프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세 가지는 다 못 받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아직 후원 코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도 부탁드려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유튜버 된 것 같아. 어떻게 한글이네. 조용히 해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 질문을 이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악관에 넥슨이 피해를 주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넥슨을 까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에서도 약관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뉴스에 나올 만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막 먹튀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핵을 쓴다거나 막 진짜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고려가 안 된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소신 발언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강원기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강원기 개땡땡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개땡땡이라고.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이미 이 크리에이터즈 시스템을 히트2랑 프라시아 전기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 분들이 진짜 넥슨 많이 까거든요. 근데 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메이플 공식 크리에이터인데 방송할 때 쓸 수 있는 공식 배너 같은 거는 줄 수 없나요? 공식 배너 필요하십니까? 지급할 것입니다. 메이플 아트팀에서 이쁘게 해서 후원코드도 이렇게 써드리고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식 크리에이터들을 찾아서 후원코드 등록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검색 기능을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쉽게 지금 준비 중이고 검색 기능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타 넥슨 게임에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등급이 있어서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지급되는 쿠폰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메이플은 크리에이터들이 후원자들에게 줄 수 있는 뭐 쿠폰이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급이 안 되나요? 다른 넥슨 게임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터가 후원자를 특정해서 쿠폰을 주는 방식은 메이플이 생각하는 크리에이터즈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형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번 프리시즌 크리에이터즈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것으로 모든 후원자들이 전부 받아갈 수 있는 지원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지금 공개해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프리시즌이 지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또 다른 것으로 후원자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원키 형님은 공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크리에이터즈 팀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좀 더 좋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크리에이터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그것을 후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쿠폰을 얻기 위해서 후원자가 크리에이터에게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모든 후원자들이 리워드 아이템을 받아갈 수 있게끔 후원자 리워드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메이플 스토리는 후원자들이 최대한 모두가 받아갈 수 있게끔
전체 리워드를 생각 중이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크리에이터즈가 됐는데 거래 사이트 관련 배너 광고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공식 크리에이터들은 최대한 반려했으면 합니다. 만약 공식 크리에이터, 이 공크가 진행한 광고 때문에 혹여나 유저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크들은 뭐 MVP 대리작이나 아이템 거래, 현금 거래 사이트 홍보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게임 내에서 편하게 후원 코드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그것은 넣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이플 크리에이터즈를 만든 의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플 크리에이터즈는 후원자들이 이 공크들의 컨텐츠를 보고 만족함을 느끼고 아, 이 사람에게는 후원해도 좋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인데 인게임에 있으면 그냥 누구든 입력해서 리워드나 받아가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인게임에는 후원 코드 입력하는 시스템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메이플 홈페이지에 이 공크들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많은 유저분들이 보고 후원할 크리에이터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노출을 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후원자들이 볼 수 있게끔 추천 영상 같은 것으로 더 잘 노출시켜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게임 코드 입력 시스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식에서 진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모두 지급하는 후원자 리워드 이벤트 말고 따로 공크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같은 것은 괜찮은가요? 현금이나 재화를 주는 이벤트는 안 되지만 콘텐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자 중에 선택을 해서 계정을 탐방한다거나 뭐 템 세팅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후원자들을 선택해서 돈을 준다거나 뭐 다른 걸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영상에는 후원 코드를 노출 안 하고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후원 코드를 노출해도 유료 광고 표시를 달아야 하는가요? 결국 댓글도 본인이 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후원 코드를 어떠한 형식으로 공개를 하던 유료 광고 표시를 꼭 붙여야 합니다. 인기가 별로 없는 크리에이터는 포인트가 5만원이 안 돼서 출금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최소한의 출금 금액을 낮춰줄 수는 없나요?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게임에서 도입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5만원이 안 돼서 출금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5만원이 안 돼서 출금이 안 되면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라고 크리에이터즈 담당자님께서 조크를 하시면서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공식 크리에이터인 만큼 컨텐츠가 좋다면 메이플에서 따로 그 영상을 외부 광고로 채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리워드 포인트 외에 공식 크리에이터들의 좋은 영상을 메이플이 광고 비용을 주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도 외부 광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낀 것이 이 메이플 공식 크리에이터들은 메이플에서 나름 열심히 챙겨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메이플 크리에이터들은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약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크리에이터님들에게는 따로 활동 시 유의사항 자료를 보내주시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크리에이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더 잘 정리해서 7월 중으로 자세한 사항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많이 축약을 했지만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원자 이벤트 다음에 또 다른 후원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전혀 소신 발언이나 이런 것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아서 더 좋았습니다. 강원기 디렉터님 짱. 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은 것들은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뷔페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로 잘 먹고 다양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혼자 막 밥만 먹고 원키 형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크리에이터님들이 그런데 원키 형과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대화를 좀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번 자리가 메이플 크리에이터즈 관련된 것으로 모인 것이라서 여러가지 크리에이터님들이 묻고 싶은 인게임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제 사진 찍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인게임 관련해서는 메이플 운영진분들이 또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뭐 느낌이나 소감은 메이플 20년 넘게 하면서 넥슨 사옥에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갔다는 것이 뭔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번에 네코제 때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대기에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정식으로 갈 수 있다니까 이게 고민 많이 했는데 가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날 방송이나 유튜브로만 봤던 분들을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고 만지고 아니 악수야 악수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진짜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 진짜 유명하신 분들 다 봤어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즈 시스템을 좀 타 게임과 다르게 좀 운영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메이플과 크리에이터 그리고 후원자의 밸런스를 좀 잘 지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서로 윈윈하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메이플에서 주최한 크리에이터즈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또 느낌을 담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